신인지 귀신인지 누군지 이렇게 판가름이 안 났다고. 네. 펼쳐는 졌는데. 아, 네. 어, 펼쳐는 졌는데 이걸 잡지를 못하는 거야. 네.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 네. 반은 안 아가 뭐 신을 받든지 귀신을 받든지 그래 하든가. 맞잖아. 여기도 아들 있고 저기도 아들 있는데. 웃지 말고 심각한 얘기다. 신은 핏줄 찾아오고 뼛줄 찾아온다. 그러면 신씨 가정에서 핏줄은 어디로 가노? 네 오른쪽으로 간다. 그럼 방시 가정의 핏줄은 어디로 가노? 너의 왼쪽으로 간다. 예를 들어서 X가 엄마라고 부르는 거는 네가 같이 살고 있으니까 순리인데 X가 엄마라고 부르는 건 아니다라고 말하면 그건 순리가 아니잖아. 아이가? 근데 그것도 맞지 않는다. 아 그래 엄마라고 부르는데 네. 예를 들어서 송이가 네. 어디 가서 네. 몸이 아프든 보이든 들리든 신이다 아니다 했든 네. 무슨 신? 어느 쪽에서? 네. 그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네. 때다 이 말이다. 너는 제자 아니거든. 너가 지금 만난 신랑이 제자고 전 남편이 제자고 양쪽에 끼어갖고 샌드위치처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네가 저질러놨는 인연 때문에 발다리 다 뜯긴다. 대가리는 지금 방시 대주, 오른쪽은 전 신랑, 왼쪽 팔은 방시 아들, 이쪽 다리는 전 아들, 이쪽 다리는 조상. 느껴질 수밖에. 송이야 네 명이 없으니 그 명땜을 못하니 이쪽 저쪽으로 다니면서 이 새끼 때문에도 가슴 아프고 저 새끼 때문에도 가슴 아프고 너 병신 안 되고 장애 안 입을라 하니까 이렇게 명땜 한다. 세상이 이렇다 보니 선생님 두 번 시집가고 세 번 시집간 것 같고 야단치는 거 아니야. 방시 가정도 이북저리고 중국 성씨고 신씨도 조상이 그쪽에서 내려와. 근데 너는 이남의 신이다 보니 이렇게 트라이앵글로 꼭지점이 계속 부딪히는 거라. 오늘날에 너를 보니 그런다. 이시 가정 다 무너지고 없다. 응? 일찍이부터 돈 벌러 나섰고 자매간이 있다고 형제간은 있다 하나 이 조상 바람에 신 바람에 너 형제 없어? 외동인데 부모님이 아니신 걸 알았어요. 그러니 형제 간에 부모 간에 덕이 없다고 본인은. 그러니 너가 태어나서 칠성이 태형사를 끼고 있으니까 누가 빌어주는 사람이 없고 공덕 들여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홀로 단독으로 자랐을 거 아니야. 네. 그래서 못 모르고 신씨 집에 시집을 갔는데 아들을 낳고 나니 이 조상의 파벌이 들어서고 신의 파벌이 들어서니 바람을 넣었다고 너를. 네. 그래서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안 산다 하고 나왔는데 이 방시대주를 만난 거야. 그러니 신의 파벌로 네. 신 내림을 빙자한 신의 가리를 빙자한 파벌이 딱 들어서니까 네가 깨질 수밖에 없는 거야. 네. 첫 번째 남편하고는 네. 방법이 없었다고. 네. 그래서 아 내 사수팔자가 왜 이렇지 하고 있었는데 누구를 만나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다고. 네. 근데 이 집도 신의 가물인 거야. 신의 부리가 보인단 말이야. 신당을 차렸던 부리가. 신당을 차린 부리도 보이고 너가 기도도 다니고 구판도 다니고 그랬던 게 막 보여. 그리고 신선생이 신의 인연을 붙잡고 들었으니 여자도 보이고 남자도 보인다. 응. 그래서 너는 불릴 신이 아니고 예감육감 직감으로 위하고 살으라는 신이었는데 첫 번째 만나는 사람도 호랑이를 만났고 지금 두 번째 남자를 만나는 것도 용을 만나는 거라. 이 사이에서 아들 둘을 각각 하나씩 낳았단 말이야. 샌드위치처럼 계속 기운을 주니까 제자가 되지도 못하고 말문도 입함도 못 열고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데 그냥 몸이 타는 거야. 꿈하고 몸밖에 없어.
계속 꿈에 선명한 것도 있지만 계속 잡다하게 꿈을 꾼다고, 꿈을 꾸면서 내 몸이 탄다고. 찌릿찌릿한 거. 이 정도지. 완전히 네가 뭐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고 이렇지는 않다고. 팔이 아프거나 다리가 아프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이런 식의 표적을 받았다고. 다리? 네. 그래. 팔이나 다리가 고장이 날 정도로 꽉 묶어갖고 아픈 적이 있었다고. 맞아요. 그게 시작이었던 것 같아. 신의 팔벌이. 그래서 병꽃을 시작하게 한번 했다가 거기 병꽃에서 3년 있다가 이제 내림을 하자는 말이 나와가지고 근데 그걸 이제 급하게 또 서둘러서 간 거죠. 그래서 내림을 했는데 되더나? 아니 그때 너무 화가 엄청 났었어요. 그때는. 그래. 네. 왜 아들이 죽는다는 조건으로? 뭐 이게 사고 그러시고 그 당시에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제 아는 분의 쪽이. 네가 뭐 신내림을 받았든 신의 가리를 했든 어쨌든 내가 봤을 땐 안 터졌다 이 말이야. 말문이 안 터졌다고. 아무리 그래도 화경으로 보인다 해도 정확하게 신인지 귀신인지 누군지 이렇게 판가름이 안 났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신의 파벌이 들어서 네가 신을 모셔도 입함도 안 열리고 백회도 안 열리고 대천문도 안 열리고 해서 조상의 가리가 전혀 안 됐었단 말이야. 그래서 조상들이 차고 들어오니 몸은 무겁고 안 됐었다고 뭔가. 그래서 네가 태송을 했는지 그냥 이렇게 좀 그때 이도저도 아닌 거여가지고 제가 너무 답답해서 이럴 거면은 할 거면 하고 아니면 아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내 삶 속에서 배우며 살아가자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냥 내 삶 속에서 고생을 하든 뭘 하든 제가 신을 가시라는 게 아니라 이제 요거 이제 기물들만 정리를 하겠다 집에서 내려놓겠다 그래서 그걸 치운 거고 이제 그렇게 근데 가게를 갑자기 하게 된 거예요 또. 그러고 나서 그래서 이제 가게를 운영하면서 그래 그거는 좋다 송이야. 네. 뭐 물건이라 생각하고 없애는 것도 좋고 고물상 갖다 주는 것도 좋고 뭐 태송식 해가 하는 것도 좋은데 들어온 기운들은 항상 머물러 있어. 물건은 치울 수 있지만 그 기운은 남아있다고. 그 기운이 자식대로 내려가면서 그게 벌전이 되는 거야. 그리고 분명히 이걸 치울 때 내가 봤을 때 방시 대주한테 신은 방시 대주 때문에 오신 건 아니었는데 너 때문에 오신 것도 아니고 너 만나서 오신 것도 아니야. 이걸 모르는 것 뿐이지 내가 느껴지는 신감은 거의 다 느끼고 했단 말이야. 근데 우리 방신 그 꿈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살았거든. 근데 신의 가호를 딱 갖고 마누라가 어떻게 이 잠긴 열쇠를 딱 여니까 그때부터 너희가 신 얘기를 하기 시작한다. 왜 송이를 만나서 신 얘기를 시작했다고. 신당이 어떻고 저떻고 신굿이 어떻고 저떻고 신가리가 어떻고 저떻고 잘 받았네 못 받았네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 방시집 신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그때부터 이렇게 벌어지면서 이렇게 펴기 시작했던 거야. 그리고 구시가 됐든 방시가 됐든 표시가 됐든 이렇게 특이한 성씨들의 중국 성들은 신장이 제일 많이 들어와. 그래서 너희들이 그냥 손으로 갖다 버렸든 어쨌든 신에서는 그래도 놀라지 말라고 눌려놨기 때문에 아무 일이 없었단 말이야. 네, 제자는 아닙니다. 저희들처럼 불릴 제자는 아니고 첫 번째 결혼을 하면서 거기에서부터 신가물이 뿌리가 남편 쪽에 있다 보니 이 아이는 제자가 아닌데 아들을 놓고 살다 보니 거기에 이제 조상이 되었든 신이 되었든 거기에서 업양에서 계속 신파벌이 일어나면서 남편과 이혼을 하고 그 다음에 무속인에 의해서 신을 받게 되고 그 다음 그 신랑을 차려서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가리를 잡고 그 무당 밑에서 한 몇 년간 뒷일을 해주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너무 힘든 상황일 때 지금의 신랑을 만났거든요. 근데 지금의 신랑은 이 사실을 다 알고도 이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이 남자도 신감이다 보니까 너무 세게 들어오고 이복줄로 들어오다 보니 이제 둘이서 의논을 했겠지. 가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돈이 없으니 신당을 일단 없애자 해서 둘이서 없애고 난 다음에 남편이 이제 영업을 장사를 하는 걸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이 바람이 불기 시작한 거예요. 물복으로 두꺼비 복으로 거북이 복으로 무랑대복으로 이 방시 과정에 이럴려 웅천하게 길문 열어서
너한테 재물 주자 왔고 명 주자 왔고 복 주자 왔다. 그 전에는 지리따 누워서 묵고 잠만 자더만 이제는 꿈도 있고 돈도 벌어보자, 사업도 해보자, 새끼도 한번 키워보자. 그러니 약한 자는 계속 타고 니는 야로 인해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다 보니까 자꾸 식감들은 너한테 가고 나머지 우리가 탈곡을 하면 이렇게 별을 탈곡을 이렇게 막 하면 알은 너한테 들어가고 쪽쟁이는 어디로 가노? 우리 송이한테 자꾸 가니까 송이가 더 힘든 거야. 이제 이해가 가나 송이야? 어. 그래서 첫 번째로는 앉아있던 신의 흔적을 없애려면 첫 번째로는 그 기운을 걷어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어차피 첫 번째하고 못 살았다고 두 번째하고 못 살 일이 없는 거잖아. 그래 방시 대주 사업으로 영업으로 먹는 장사, 물 장사, 물을 계속 다루면서 음식을 하든 물을 다루든 이걸 해가면서 이 아이를 점점점 키워서 알고 가고 느끼고 가고 깨우치고 가면서 업양으로 열어둬서 첫째는 아들내미 직업적으로 열어가고 학업적으로 열어가자고 재물을 나한테 준다고. 그래서 그거 알아라고. 업양이 돈이야. 돈이면 예를 들어서 사람아 예를 들어서 돈이다. 돈이 이렇게 니한테 이렇게 있었다. 네가 잡지를 못하는 거야. 펼쳐는 졌는데 아, 네. 펼쳐는 졌는데 이걸 잡지를 못하는 거야. 네. 왜? 신바람으로 들고 나니까 돈이 계속 앞으로는 버는데 뒤로는 빠지는 거야. 앞으로는 남는데 말썽과 구설이 계속 생기는 거야. 앞으로는 돈이 되는데 메꾼다고 바쁜 거야. 안 팔리는 것도 아니야. 안 되는 것도 아니야. 이 손 사이로 다 빠지는 거야. 왜? 이걸 이렇게 쥘 수 있는 업양이 들어와야 되는데 네. 못 들어오니까 네. 너는 물반 모래반을 잡은 거야. 네. 근데 너는 다이는 이 손바닥에 다이는 물을 봤을 때는 네. 아 송이야 우리 돈 많이 벌었다 오늘 저녁에 오늘 좀 네. 해피하네 네. 아 이번 달에 매상 좀 되겠다 네. 해서 딱 떴는데 물은 다 쏟아지고 아, 모래가 보고 근심아이가 메꾸는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리 찢어발리고 저리 찢어발리고 어쩌고 저쩌고 왜 이 신의 파벌이, 이 신의 벌전이 너로 인해서 송이를 치지 않고 아들을 치지는 않았지만 그 밑에 수면 밑에 깔려 있으니 탁수가 계속 들어오는 거라 맑은 청수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서 그 기운이 새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걸 정리가 안 된 거야. 그래서 방시한테 돈을 벌어준 거는 송이야 어차피 장사를 해서 앞에 보이는 돈이든 뒤에 보이는 돈이든 재물의 업양에서 두꺼비가 툭 들어가고 툭 들어가서 돈을 줬을 때는 이거 기운 정리정돈하고 바닥을 단단히 해놓고 그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데 모래 위에 집을 자꾸 지으니까 조금 있으면 망하고 조금 있으면 안 되고 조금 있으면 안 되고 계속 그 친구가 걱정이 따라드는 거야. 근데 앞에서는 되는데 뒤에서는 다 새는 거야. 이 업양에서 밑빠진 독에 두꺼비가 여기를 받쳐줘야 야가 물을 부어야 차오를 건데 이 두꺼비가 빠져있는 상태에서 얘가 그냥 오슬렁 오슬렁 아빠 옆에 왔다 갔다만 하는 거야. 그걸 내가 이렇게 딱 지어야 되는데 흩어졌던 기운들을 한번 싹 닦아내면 되고 그 위에 단단하게 해서 용신의 업으로 예감 빠르고 직감 빠르고 꿈에 선봉 주는 주인공 잘 찾아서 이 업양으로 가게에다가 용단지 해놓고 두꺼비 몸으로 안고 그걸 잘 알고 이루고 따르고 이런 선생님들한테 케어를 받아서 가면 금방 돈 번다. 이해가 가? 네. 그래서 내 새끼 네 새끼 없이 돈을 벌면 1번 군단도 살리고 2번 군단도 살리고 너희들이 알고 가고 느끼고 가고 깨우치고 가라고 이런 기운들을 넣어줬다. 앞에서는 장사가 너무 잘 됐고 그 다음에는 돈은 되는데 이 돈이 계속 세면서 와이프를 계속 치고 꿈살 몽살을 주면서 힘들게 하고 육신을 힘들게 하고 계속 그렇게 된 그런 사례자이기 때문에 이 기운들을 법당을 없앴다고 해서 기물을 없앴다고 해서 그 기운까지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기운을 잘 정리를 해서 내모시고 그 다음에 지금의 남편한테서 들어오는 이 업양을 잘 판단되어서 사업길문, 영업길문 열어가면 문제없는 집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신의 노예로 족쇄로 차여져 있는 거를 좀 떼내는 그런 일을 하고 나면 저 두 부부가 원하는 길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궁금한 거는 좀 풀리셨어요? 예, 제가 여태까지 봐왔던 거 중에는 제일 시원했고요. 예, 제일 마음 편안해졌어요. 네, 이제 이해가 갔어요. 저희가 이제 금전이 어떻게든 떨어지진 않거든요. 확 생겼는데 또 확 나가요. 그러니까 계속 모이지도 않고 근데 그게 이유가 있었고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선생님 말씀을 주실 때 저희의 그때 느낌이나 상황들이나 우리가 했던 말들 그런 걸 떠올리면 이제 아 그래서 그런 거구나 라는 이제 답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원인을 아는 거죠. 그래서 그냥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뭐 계속 답답했거든요. 이거를 어디 자문을 구할 때도 없고 구해도 얘기를 들어도 둘 다 썩 이렇게 솔깃하 막 시원하진 않고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여기서 듣고 나니까 많이 풀렸어요.